몸을 좌우로 리듬을 타시면서 목포의 나의 열차 머지막 기차 떠나가고 늦은 밤으로 외로이 앉아 술에 마음을 기른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미련이 남아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 감사합니다 hey. 지가 끝인가요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 그냥 편히 안을 수 성공한 사랑은 사진첩 속에 남아 있고 실패한 사랑은 유행가 가사 속에 남아 있더라. 성공한 사랑이 뭐예요? 성공한 사랑은 결혼이잖아. 그러니까 결혼 사진이 어디에 남아 있어? 사진첩 속에 남아 있는. 네. 사랑을 실패하면 다 유행가 가사 속에 남아 있어. 전부 다 이것도 보니까 벌써 그 인연과 끝났네. 그죠? 그래서 조금은 아직은 미련이 남은 관계로 그 사람을 기다리겠노라 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더디게 가는 이유 완행열차를 굳이 이야기한 거는 그 속에 추억이 있기 때문에 자, 잘 들으세요. 여자들은 첫사랑을 기억 속에 남긴대요. 근데 남자들은 첫사랑을 가슴에 남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랑이 더 쉽게 안 잊혀질까? 기억 속에 남긴 게 오래 갈까? 가슴 속에 남긴 게. 가슴 속에 남자들은요, 네. 우리 와이프가 지금 만나는 애인이 나를 속상하게 하자 그러면 다 옛날 여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남자들은 또 자기하고 같은 줄 알고 네. 여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나는 이런 여자가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데 너는 남자가 몇이나 됐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자가 말을 안 하지? 네. 말을 안 해. 그러면은
괜찮아 오늘 같은 날 이야기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래도 여자가 말이 없어 그러면 빨리 말하라니까 그럼 여자는 뭐라고 할 줄 알아? 시끄러워 지금 내가 숫자 세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지금 숫자 세는데 방해를 하고 난리를 이런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가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첫째 입 밖에 낸 말 내가 입으로 바깥으로 낸 그 말은 절대 돌아오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물어봐도 절대 입을 하고 하고 있어야만 해 뭐가 그리 자랑이라고 나는 없은 줄 알아? 아이 웃기고 있네 나 그자리 이런 남자 저런 남자 이런 남자 다 있었다 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요 알겠죠? 그럴 줄 알아서 결혼 전에 선생님을 만났으면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러면 안 했을 텐데 그죠? 자, 두 번째는 흘러간 시간이랍니다 과거를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하대요. 미래를 과거를 사는 사람은 참 우울하답니다. 근데 미래를 사는 사람은 맨날 불안해요. 야, 이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불안해요. 현재를 사는 사람은 평안하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흘러가는 시간을 아까워하거나 또 자꾸 이미 시간은 지나가고 없는데 과거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맞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라는 거야. 이미 슉 하고 지나갔는데 붙잡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은 놓쳐버린 기회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왜 놓치고 나서 미련에 떨고 울고 있느냐 이거야. 뭐 다 성공을 하면은 어? 뭔 재미가 있겠어.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는 그래도 이런 노래가 있을 때 보니까 아직 미련이 남아서 제가 라는 말은 못하겠다. 왜? 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웃어주고 다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하는 그런 감성이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자 이미 떠난 사람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 이 자리에서 지킬 수 있는 걸 확실하게 지키고 네 가지를 조심하시면서 알겠어요? 이렇게 남녀 간의 만남도 기회가 왔을 때 딱 신뢰감을 주고 딱 붙잡아야지 괜히 위아래로 견주고 간이 많이 이렇게 하다가 놓치고서 후회하지 말라 이거야. 자, 완행열차는 아까 이야기했죠? 여자는 첫사랑을 어디에 남겨? 기억에 남긴다고 그랬는데요. 그 아름다운 이유는 기억을 추억으로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픈 추억마저도 아픈 기억마저도 추억으로 살릴 수 있는 노래가 바로 목포의 완행열차예요. 근데 나는 꼭 하나 묻고 싶은 게 뭔가 애절하고 슬프면 전부 다 왜 목포야? 응? 네. 아마 교통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뭐 하루 반나절이나 갔어야 할 그런 완행열차를 타고 그곳에서 곳곳이 예, 내가 우리 남녀간의 만남에도 이렇게 완행열차처럼 하나하나 뇌리 속에 남는 그런 기억과 추억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노래는 좀 헤어진 연인과의 그 좀 다시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미련도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좀 애절한 노래네요. 아시겠죠? 목포의 완행열차 이거 콧소리가 들어가야 되는 노래야. 해볼까? 시작! 목포의 완행열차 이렇게 콧구멍만 벌렁거리고 굶지 말고 몸을 흔들어야 돼. 자, 콧소리가 나올 때는 애교를 부리면 그 노래는 저절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목포의 완행열차 이러지 말고 목포의 완행열차 시작! 목포의 완행열차 마지막 기차 떠나가고 늦은 밤 홀로 외로이 늦은 밤 시작 늦은 밤 홀로 외로이 올라갔다 내려와 한잔 술에 머물게 된다 이렇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그러면서 애절하게 불러줄 노래예요 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준비 우리 기차를 타고 달려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느리게 가는 완행열차 그 속에 추억과 그 추억 속에 누가 있었는지 한번 되살리면서 준비! 목포의 완행열차 마지막 기차가
살아가고 늦은 밤으로 외로이 한여슬의 마음을 깬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잘 가요. 인사드려요. 아직 미련이 남았어.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 조간 박수. 낭만이 있었던 그 시절 어디게는 가나 우리의 추억과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자 옛사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포행 완행 둘셋.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우리의 짧은 인연도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제가요 인사는 못해도 아직 미련이 남았어.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그냥 편히 웃을 수 있게. 그냥 편히 안을 수 있게. 감사합니다. 박수.